1973년 텍사스를 강타한 충격적 미제 살인사건. 다섯 명의 젊은이가 정체불명의 미치광이에게 끔찍하게 공격당했는데 흉기가 무려 전기톱! 유일한 생존자 셀리 하더스티의 증언에 따르면 범인은 사람의 살가죽으로 만든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네, 레더페이스. 마이클, 제이슨, 프레디, 처키, 피네드 등등 멋진 캐릭터들이 많이 있지만 박력하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전설적 살인마 아니겠습니까? 돌아왔다니 참 반갑죠? 가보시죠. 반갑다 친구야. 자, 반갑다 친구야. 낯선 이곳 텍사스를 방문한 라일라. 전기톱 학살 사건이 나름 지역 사회의 관광 상품화 된 건가? 시간이 흘러서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She became a ranger here in Texas. She must have looked for that maniac for more than 30-40 years. 오리지널 1편에 대한 속편을 표방했기 때문에 중간에 수많은 피칠갑들은 다 없어진 마법 같은 설정. 아무튼 샴페인을 따? 뭐 좋은 일이 있나 보죠? 라일라와 멜로디, 두 자매와 친구들은 이곳 텍사스에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냥 관광은 아니에요. Who has such a small dick they need to walk around in public with a fucking gun? Like... I mean, is he compensating for something? 총 찼다고 저렇게 극딜을 넣네. The only way to deal with an invasive species is to eradicate. 총 찬 남자도 만만치가 않네요. 같이 극딜 넣는 중. 야, 텍사스에서 모든 게 크다더니 땅덩어리 스케일 보소. 라일라는 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과민 반응했네. Mel, check out our post. It's blowing up. We're finally giving birth to this crazy dream Mel and I had. 이건 멜로디와 단테가 운영하는 말하자면 인스타 계정 같은 건데 이들을 성공으로 이끈 사업 미천인 거죠. 인플루언서인 이들은 버려진 유령 마을 할로에 대한 부동산 권리를 싸게 사들여서 그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부동산 상품화를 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영앤 리치다 이거야. This is a chance for people to start fresh somewhere without the violence and the madness. 7 hours by car. I guess I can say goodbye to my friends. 그런데 유독 시선을 끄는 오래된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옛날 사진 속 유독 시선을 끄는 덩치가 커다란. What are you doing in our house? 어? 사람이 있네? 퇴거 명령 떨어진 거 아니었어? Please. The bank reclaimed this property months ago. You're not supposed to be here. I paid everything I owed. This is still our house. I'm sorry, but I've got a title that says otherwise. 멜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 이 노파에게 쉼터에 살 것을 제안하지만 그 말이 더 노파를 자극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곳에 꼭 한 명 남은 위압적인 보육원 원생의 등장. He needs special care. That's why I can't ever leave you. 단테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어? 아이고. 심장마비? 와, 예상치 못했던 상황. 몸싸움 와중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노파를 살리려는데. We need to focus on this. I'll be back as soon as I can. 하지만 결국 How's she doing? 끝내 버티지 못하는 노파. Sheriff, I think she croaked. Hey. 와, 무서워. 한편 살인마가 다시 각성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멜과 단테는 착착 투자자들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그때 이게 문제가 아닌데. 아이고 동생은 더하네. 썸 타고 있어. 아까 총찬남이랑 총찬남 카센터 사장 여기서. 아, 고등학교 총기 사건의 피해자였네요. 그래서 총... 근데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각성하는 레더페이스. 한쪽에선 사람이 죽고 있는데 여긴 그냥 잔치 분위기. 바베큐 맛있겠다. 노파를 죽게 했다는 죄의식의 멜로디만 동생을 데리고 돌아가. What the fuck? Heard you kill that lady. Show me the deed to that house. You'll have him back. 이렇게 되면 문서를 보여줘야 되는데. Then where is it? 야 설마. 야 설마. 아니 이게 왜 보육원에? 아까 그 노파 말이 맞았던 거야.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노파가 아니라 바로 너네라고 이 새끼들아. 됐고 그냥 니네 다 X됐어.
싸갈머리는 좀 없어도 청바지 핏이 좋은 우리 멜로디. 숨어도 왜 거기 숨니? 살인마 입장을 헤아린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레드페이스한텐 외지인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귀각 제대로 잡혔다. 공인 해제된 머스트해브 아이템 전기톱까지. 아, 멜로디의 눈에서 절망이 보이네요. 아마 이런 생각하겠지. 이놈이 말로만 듣던 그 살인마. 어? 누가 왔나? 아, 총찬남.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넌 총이 있으니까. 총이 있었는데요. 없네요. 좀 더 주인공급일 줄 알았더니 그냥 쩔이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차 열쇠를 챙겨주는 스위턴. 아, 진짜 이 살인마를 막을 사람은, 어, 그래, 첫 번째 살인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근데 그 전에 멜로디 죽겠다. 똥물까지 뒤집어쓰면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곳을 떠나는가 싶지만 끈질기게 버스를 멈춰 세운 레더페이스. 뭐야, 인기 많은데? 뭐야, 진짜로 인기 많은데? 인싸들만 모인 파티 버스 내에서도 최고 인싸네. 야, 레드페이스 완전 핵인싸네. 아, 진짜 미친 수위. 이거 넷플릭스 오리지널 맞냐? 저도 모자이크 싫은데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이 영상 또 잘리면 안 됩니다, 진짜. 오, 아까 그 샴페인 따기에 샴페인 딸 일은 없었는데 모가지 안 따기에 이걸 도와주네. 그때 자매를 돕는 정체불명의, 아니 정체불명 아니고 셀리 하더스티 아시죠? 집념으로 살인마 끝까지 추적해온 아까 그 여인. 타이밍 맞게 딱 잘 찾아왔네. 너무 빨리 왔으면 좀 그것도 그렇구나. 야, 주인공을 돕는 수호천사 뭐 그런 거 아니었어. 미끼로 쿨하게 던져주고 그냥 나갑니다. 야, 이 영화 보면서 살짝 이제 느끼는 건데 총 가졌다고 이길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 전기톱은 가장 훌륭한 대화수단이거든. 아. 그래, 차 정도는 들이받아줘야. 오이, 던지자. 그리고 언니의 결단. 동생아, 너라도 살아라. 하지만 자매는 용감했다. 다시 돌아온 라일라. 아, 어그로 좋은데 네가 죽겠다, 야. 그때 명중하는 비비탄. 아니, 샷건. 샷건이 비비탄으로 보이는 마법. 셀리 하더스티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총도 함께 남겼네요. 굉장히 중의스럽게 마지막 격전지가 될 극장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이 순간이 왔군요. 대단하. 소갓주? 갑자기 수중전이 되는데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아, 던지기 맞들렸어, 이제. 명중. 꿈도 희망도 없다. 에라의 배짜라 드러눕는데. 언니, 나를 위해 힘써주는 언니 맞았구나. 근데 죽으면 어쩌지? 그렇게 화려하게 썸네일각 만들면서. 야, 레더페이스 자매가 더 셌네요. 물론 이게 살인마의 최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이고, 팔다리 어깨 무릎 허리. 오토파일럿 놓고 편하게 집에 가자. 아이고, 세상 참 좋아졌다. 좋아지면 뭐해, 나는 죽는다. 야, 마지막에 요거 임팩트 있었다. 아, 무서워. 칼춤을 치는 게 아니라 전기톱 춤을 추네.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에게 친숙한 사골이죠. 이번 리부트가 사실 획기적인 시도랄 건 없는 게 이미 리부트도 프리퀄도 뭐 많이 있었습니다. 퀄리티들이 항상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요번 작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라일라와 멜로디 두 주인공 자매에 대해 쓸데없이 서사를 많이 가져가서 오히려 매력도가 더 떨어진 거. 뭐 그거 외에는 액션씬이 아주 호쾌하고
긴장감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레더페이스가 어우 정말 세졌어. 오늘의 한줄평 화끈해서 좋았다. 이대로 한편더 가자. 물론 여주인공 바꾸고 큰 애초였습니다.